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경북 등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과 전북,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장맛비는 오전에 그치겠고 한낮에는 다시 찜통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집중호우에 밤사이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밖으로 이탈했고 곳곳에서 주택 침수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맞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도 미미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보고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희토류 등 희귀 금속 수출 통제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 연휴에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돼 보안경보가 발령되면서 한때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북 지역 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장마전선이 옮겨간 전남 지역 등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규현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비가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옮겨간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울릉도,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난밤 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서울에 77mm의 비가 내렸고, 대전과 충북 보은, 경북 문경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 사이 거세게 내린 비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고 강원 충북 지방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새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도로 갓길 풀숲에서 붉은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차량 바퀴에 뒤엉킨 철조망과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트레일러가 도로 밖으로 넘어가 사고 수습을 위해 한 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빌라 지하 1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1시간에 걸쳐 양수기 등을 동원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앞서 오후 5시 10분쯤에는 경기 평택시 포송읍에서 비바람을 못 이긴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아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전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겨 5명이 승강기 안에 갇혔다 구조됐고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는 폭우에 꺾인 가로수 가지가 전선을 덮쳐 전기 공급이 1시간 40분간 끊겼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에는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지난 밤사이 곳곳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제주에는 호우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40mm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고 8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겠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한낮에 광주 30도, 대구와 창원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서울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결론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입장을 밝히고 우리 시찰단의 보고서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IAEA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방법과 설비 등에 문제가 없다는 당초의 입장과 같았습니다. That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기시다 총리는 안전하지 않다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として 일본이나 정부는 오늘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우리 시찰단의 검증 보고서도 곧 나올 예정인데 IAEA 분석 결과에 따라 시찰단 보고서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방일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레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또 저희가 좀 가장 그 최인접국이고 따라서 IAEA가 검토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상 국가 외에 주변 국하고도 공유하는 게 당연한. 그로시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유국희 시찰단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IAEA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야당은 선동을 중단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됐던 일본 맞춤형 발표라며 비상 대응 체제 돌입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발표 뒤 즉각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야당은 괴담 선동 대신 후속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 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금지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됐다며 종합 상황실 개념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IAEA 보고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여야는 각각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의 대립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두고 중국 정부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에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자격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IAEA는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기구이지 원전 오염수의 장기적 영향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과 과학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방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건데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 또한 같았습니다. 报告不是日方排海的通行证，不能证明排海是处置核污染水唯一的、最安全的和最可靠的选项。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에 지원을 받은 일본이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IAEA의 평가를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으로 오염수 방류 판단은 과학이 좌우해야 하는데 일본은 과학에 기반해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다고 밝힌 겁니다. 또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과학자와 파트너들과 방류 계획에 협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제닌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조치라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한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두 가지입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등에 사용되며 특히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산화 갈륨과 질화 갈륨은 갈륨의 화합물입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의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두 가지 품목은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두 품목과 그 화합물을 수출하려면 해외 구매자에 대한 상세 보고를 한 뒤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为维护国家安全和利益，经国务院批准，决定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经审查准许许可的，由商务部颁发两用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件。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점점 강화되자 결국 중국이 원자재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특히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내려진 조치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대중국 고율 관세를 이어가는 등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자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앞서 보신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우리 정부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지금은 사용량이 거의 없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번지진 않을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대부분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됩니다. 이번에 중국이 수출 통제한 갈륨은 고온, 고전압에 견디는 전력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 전력반도체는 전기자동차나 발전소에 쓰일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라 삼성전자도 최근에야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연구 단계에서만 이 갈륨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르마늄도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일부 쓰이지만 이미 대체재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도 가능합니다. 아주 미량이고 또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갈륨을 쓰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 단계고.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져 중국이 희토류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희토류 생산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이미 압박카드로 사용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품목으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만큼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물질 개발 숙제는 계속 뒤따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 우리 정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지만 반도체 불황 등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15조 원을 투입해 경제 변곡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21개월 만에 2%대를 회복한 것으로 석유료와 농수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 역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조업 경기와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다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일단 추경 없이 정책 금융만으로 15조 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고 7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본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공급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 기간도 2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이나 보조금 담합을 근절하고 행정부의 과도한 킬러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건데 종부세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 내용은 이규옥 기자입니다. 서울 삼선동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미원 씨. 6가구 세입자 중 한 명이라도 전세금을 빼달라고 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역전세 속에 대출 한도가 꽉 차다 보니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도 부족하고 새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도 그러고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방이 안 나가고 있어요. 실제 지난 5월까지 체결된 올해 서울 연립 다세대 전세계약 3건 중 한 건은 기존 보증금보다 하락한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대신 기존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적용되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여력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세수 부족 우려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세 부담을 지속 완화하는 한편 역전세 관련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아울러 자녀들 결혼 지원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안보다 80원 내린 12,13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0원 올린 9,65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1차 수정안 제출로 양극의 간극이 좁혀졌지만 내일 열릴 회의에서도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토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윤재욱 원내대표 주재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당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전기요금의 합산에 부과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전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 등 KT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3자를 통해 변제한다는 해법을 내놨었죠. 그런데 이 방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거부하자 정부가 법원에 돈을 맡겨놓으려고 했는데 법원이 이 돈을 맡아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단체는 환영했지만 외교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합니다.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앞서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이나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탁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피해자의 변제 수용 거부가 명시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변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공탁 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이번 그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공탁 담당 공무원이 공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법리적 해석 또한 엇갈리고 있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했는데요. 여기에 법원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회 자유의 제한과 탄력적인 장소 운용을 근거로 내세운 건데 정부는 시위를 막는 도로를 추가하거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2주 동안 정권 퇴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총 4차례로 예정된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에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든지 차로를 점거한다든지 하는 불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세종대로 왕복 8차선 가운데 두 개 차로만 집회 장소를 이용하고 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해 교통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 시위 제도 개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의견을 모은 결과 추천 12만여 건,
비추천 5만여 건으로 제재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71%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주요 도로에 서울 도심 도로를 추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이와 별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공공질서 확립 TF가 꾸려져 지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번 권고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앞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찰과 경찰의 강력 대응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도에 윤길환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달립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나아가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덮치고 맙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임모 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70대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임 씨는 이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1km 정도를 더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임 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몰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도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 압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라든지 비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강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임 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류승범 씨가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합니다.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는데요. 류승범 씨는 극 중에서 정체를 감춘 대한민국 초능력자들을 쫓고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택배기사 프랭크 역을 맡았습니다.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지만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로 베일에 쌓인 인물인데요. 이번 작품은 류승범 씨가 2004년 출연한 햇빛이 쏟아지다 이후 약 20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라 팬들의 기대를 더 모으고 있습니다. 류승범 씨와 함께 배우 류승룡, 한효주, 차태현, 조인성 등이 출연하는 무빙은 다음 달 전 세계 동시에 7개 에피소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해변가에 있는 자신의 초호화 주택에 인공호수를 만들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외신은 브라질 환경부의 발표를 인용해 네이마르가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 4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네이마르는 최근 주택에 인공호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의 바위와 모래, 하천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환경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지역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문제가 된 호화저택은 규모만 약 1만 평방미터로 집안에 헬리콥터 착륙장과 체육관 등이 포함돼 있어 2016년 구입 당시부터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 논란에 대해 네이마르 측은 언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네요. 프랑스에선 복면을 쓴 강도 컨셉으로 패션쇼를 벌이다가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5일 한 싱가포르 패션 브랜드가 프랑스 파리의 한 쇼룸에서 패션쇼를 열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쇼 중간에 모델들이 쇼룸에 복면을 쓰고 들어와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고 은행을 터는 듯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실제 강도로 오인을 한 겁니다. 내부를 살피는 경찰들 상황 설명을 듣고 철수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쇼룸 밖에 대기하던 모델을 보고 한 시민이 신고를 했다고요.
사실 모델이 쓰고 있던 복면은 바라클라바라고 불리는 패션 아이템으로 눈이나 입을 제외하고 머리 전체를 덮는 방한 의류라는데요. 패션 관계자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사과드린다는 말을 남겼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은 재판 직전 도망을 치다 붙잡힌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탈옥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옥을 도운 친누나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판 직전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9일 만에 잡힌 전력을 갖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구속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최근 탈옥을 계획했지만 검찰이 이를 사전에 간파해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 출정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려 미리 준비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도주 시나리오가 담긴 문서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같은 과정에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를 그제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 전 회장이 법원 출정 때 다시 도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교도관 등을 대거 강화해 배치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 측이 김 전 회장의 탈주 우려 의견을 밝혔고 법정에서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남빛입니다. 최신 드라마와 극장판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해 수조 원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TV는 폐쇄됐지만 여전히 비슷한 불법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회비 20만 원을 받고 6년 동안 불법 방송을 내보낸 제2의 누누TV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외 교민 실시간 방송 기업이자 중국과 합자회사라고 이름을 내건 한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설치하고 돈을 내면 전 세계에서 언제든 50개가량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업체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와 중국에서 방송 복제와 불법 송출을 한 정황을 잡고 지난 2월 말 서울 동작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프로그램 실시간 재생은 물론 넷플릭스 등도 다시 보기 형태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수익 창구만 다른 제2의 누누TV인 셈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간판도 없이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안 앞세워서 좀 팔아달라 해서 우리 팔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나라가 계약이 안 돼 있으면 판매를 못한다. 정책을 바꿔서 불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업체는 동남아 일대 8개국에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고 약 4천 명에게 20만 원이 넘는 회원권을 팔아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산되는 저작권 피해 금액만 약 40억 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당 12명을 검찰에 넘기고 현재 사이트를 운영 중인 중국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돼 보안경보가 발령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밤 필라델피아 킹세싱 지역에서 40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성인 남성 5명이 숨졌고 2살과 13살 어린이 두 명도 다쳤습니다. I know that when it comes around holidays where you light up fireworks, some people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do shootings, to disguise their gunshots as fireworks. 용의자는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소총과 권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추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지역에서도 3일 밤늦게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지역 축제로 퍼레이드를 하는 등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hen the Republican administration got rid of it. But Congress needs to step up, pass common sense gun safety laws to protect our kids and educators. 백악관에서는 지난 2일 저녁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되면서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아 이곳 백악관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 가운데 대규모 불꽃놀이도 예정돼 있어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난 주말 밤하늘을 환하게 밝힌 달의 크기에 감탄한 분들 계실 텐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올해 첫 슈퍼문이 떠올랐습니다. 곳곳에서 장관이 빚어졌는데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고요? 바다 위 절벽에 위치한 그리스 포세이돈 신전이 위용을 뽐내는데요. 그 너머로 신전보다도 큰 황금빛 달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지구와 달 사이가 가장 가까워질 때 볼 수 있는 올해 첫 슈퍼문인데요. 올해 총 4번 관측될 예정인데 지난 3일 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서도 망원경, 카메라 등을 통해 달의 자태를 감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달 1일과 31일, 그리고 9월 29일에 또 관측 가능하다니 달력에 기록하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슈퍼문이 밤하늘이 아닌 동네 앞마당에 덩그러니 나타났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보름달을 연상케 하는 초대형 사이즈의 디저트도 선보였는데요. 아니 대체 뭘 만든 걸까요? 커다란 원형 물체 주변에 가득 모인 사람들. 기다란 막대로 크기를 가늠해 보기도 하는데요. 다들 즐거워 보이죠. 미국 플로리다의 한 마을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라임파이입니다. 라임파이는 지역의 전통 디저트라는데요. 지역의 200주년 기념일을 맞아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초대형 사이즈 파이를 만든 겁니다. 지름만 무려 4m에 육박하고요. 60리터의 라임즙과 350리터가 넘는 연유가 들어가 남다른 푸짐함을 자랑합니다. 한참을 나눠 먹고도 남을 향해 행복한 한때를 보낸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쿠란이 불타고 이에 대한 항의가 이슬람 곳곳에 빗발친다는 소식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종교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시국,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소식이 이라크에서 있었습니다. 외관 자체는 평범해 보이는 이 교회. 위치를 알고 나면 좀 더 특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바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중동 이라크인데요. 그래도 한때는 나라 전역에 150만에 이르는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 대다수가 국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교회 역시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채 2003년 문을 닫았는데요. 긴 시간 방치된 교회를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곳곳을 청소하고 건물 외벽을 보수해 도시의 유산으로 남긴다는 계획인데요. 잊혀진 성전에 새 생명이 깃드는 순간입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개편 운영합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카파몰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적합한 부품을 찾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을 배포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무료 왕복 항공권을 주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에는 3만 원짜리 숙박 쿠폰을 약 30만 장 배포하고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 허용 지역도 서울에서 부산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대만, 중국 등 이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왕복 항공권 700장을 배포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가 오늘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살이 찌지 않는다는 제로 열풍이 불자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은 상품이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는 불안해하고 또 식품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제로 슈거 탄산음료가 쌓여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설탕보다 200배 단맛이 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막걸리는 아스파탐이 없는 제품이 오히려 따로 표시를 할 만큼 흔한 첨가물입니다. 아스파탐이 든 제품은 막걸리와 탄산음료부터 과자와 사탕, 아이스티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스파탐은 알로에베라, 전자파, 피클 등이 속한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건강을 생각해 제로 슈거 제품을 샀던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그런 성분은 아이들 먹는 제품에 안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은 아스파탐 함유량이 적어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루에 뭐 55캔, 막걸리는 뭐 30 몇 통 이렇게 먹어야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어서는 정도니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몸에 해를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아스파탐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만큼 식품업계는 다른 인공감미료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장 몸에 위해를 가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지 않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 WHO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프로야구 LG의 함덕주가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직구 같은 체인지업 같은 직구를 앞세워 제2의 전성기를 열고 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기아가 두 점 차로 쫓아온 7회 1-4-1 3루. LG 함덕주의 한복판 직구에 타자가 반응하지 못하며 삼진을 당합니다. 다음 타자의 배트는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헛돌고맙니다. 함덕주가 LG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 두산에서 트레이드된 뒤 작년까지 부상으로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함덕주는 올 시즌 LG의 수호신으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리그의 모든 불펜 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나와 가장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타자의 출루조차 리그에서 가장 적게 허용하며 팬들이 편하게 야구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좀 많이 회복됐던 것 같아서 제 할 야구만 좀 잘 하려고 했던 게 좀 이렇게 잘 되고 있었던. 함덕주는 투구 시 공을 숨기는 동작이 좋은 데다 공을 꽂는 제구력까지 뛰어납니다. 타자들로선 같은 폼에서 던지는 비슷한 코스로 들어오는 공이 직구인지 체인지업인지 도통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함덕주가 140km 초반의 직구와 120km 중반의 체인지업, 사실상 두 구종만으로 거의 승부하는데도 타자들이 쩔쩔 매는 이유입니다. 직구 타이밍에 변화구를 잘 던질 수 있었고 뭐 그걸 동원이 형이 잘 이렇게 타자를 파악해줘서 저도 좀 믿고 던졌던 게 좀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어요. 좌완이어서 더욱 희소성 있는 함덕주.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는 함덕주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장마전선은 영남 해안과 제주에 걸쳐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40mm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8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대구와 창원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서울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